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포스코와 엠텍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시장 반등이 좀 나아졌습니다. 움직였던 게뭐 페베토르, 리튬, 그다음에 에코프로 형제들 이런 애들이 좀 반등을 해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 코스닥 기준으로 해서 좀 반등이 한2% 넘는 흐름이 나아졌죠. 그리고 일단 뭐 포스코와 엠텍도 어떻게 보면 이제 리튬 쪽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오늘 시장이 어떻게 보면 또 중심에 있었다라고도 봐도 될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뭡니까? 5일선은 돌파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조금만 더 욕심을 내갖고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됐다라고 하면은 5일선 돌파한 모습까지 연출이 되어서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그게 조금 아쉬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서 뭘 하면 된다? 이렇게 분할로다가 매수하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좀 매수하셨던 분들은 아마 지금 수익 구간으로 전환이 됐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13,000원 언저리, 이 3만원이죠? 이 3만원 언저리 라인 근처에 오면은 정리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얘네들이 여기 라인 구간에서 반등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첫 번째 반등폭을 이렇게 그려준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또다시 눌리는 구간을 잡을 때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이 하나 형성이 되는 거겠죠. 만약에 내일 지금 시간으로 놓고 보면 한 마이너스 1%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만약에 내일 여기서 시가가 갭으로 5일선을 돌파해서 시작하면은 내일은 이렇게 한번더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봅니다. 여기서 만약에 시작을 하면 여기 정도까지 한10% 구간이거든요. 우리가 정리하려고 했던 그 구간까지 놓고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내일 지수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코스닥 지수도 딱 5일선 이렇게 마감이 됐어요. 코스피도 비슷하게 마감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내일 갭을 딱 뜬다. 그래서 5일선을 딱 돌파한다. 그래서 슈팅이 붙는다. 거래량이 불어터버린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양봉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은 뭘 해야 됩니까? 매도에 일단은 세팅을 해 놔야 되겠죠? 예, 그렇게 좀 진행을 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 라인 구간에서 이미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네 차례 올라갔죠? 그러면 여기에서, 요런 것들을 한번 볼수 있는 거예요. 예, 물론 이게 딱 놓고 보면은 요 라인 구간이 어떻게 보면 또 저항 구간이 될 수도 있어요. 저항 구간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딱 봤을 때는 뭔가 반등 다음 반등이 있을까라는 부분. 물론 우리가 조금 더 세세하게 아니면 조금 더, 짧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짧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의 요 반등, 여기에서의 요 반등, 여기에서의 요 반등, 이런 것들도 있을 수는 있죠. 그래서 요 반등폭이 너무나 작아서 이 반등으로 마무리가 됐다라고 하면은 내일 여기서 이렇게 좀 밀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분위기를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지지 라인에서는 정상적으로 지지가 나온 것 같고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7%짜리 반등은 살짝 아쉽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 언저리 근처까지 한번 올라오는지를 좀 볼게요. 내가 조금 더 급하다라고 하면 여기 11선 정도는 저항 구간이 될 거니까 난 굳이 여기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분할 매도할래.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예, 대응은 어떻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것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좀 유연하게 대응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저는 뭐 장중에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되는데 조금 변경을 하자라고 할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쵸? 이 영상은 제가 장이 마감하고 나서 찍어드리는 그런 완성된 캔들을 보고 나서 내일을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주가가 쫙 올라와서 여기 라인까지 올라왔다가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언저리에서는 조금 대응을 유연하게 하셔도 상관은 없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반등이 나오긴 나왔는데 아쉬운 점이 뭐라고 했죠? 5일선을 돌파해주지 못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단기적인 추세 전환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거. 그게 아쉽다. 그래서 내일 한번더 기대해보죠. 네, 내일 5일선을 돌파하고 11선을 터치해줄지, 11선을 돌파하고 3만원 라인을 터치해줄지. 그걸 보면서 내일은 어떤 액션이 나올지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좀 올려드리면은요, 영상 댓글에 뭐를 달죠? 링크를 달죠. 그 링크는요, 요겁니다. 이걸 클릭하면은 화면이 이렇게 연결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무료 종목 신청을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저희랑 일주일에 한 다섯 종목을 같이 매매를 하게 될 거예요. 오늘 신청하세요. 그래야지 다음 주 월요일에 쉬는 날이구나.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아침 9시에 바로 매수 들어갈 겁니다. 저희랑 100만 원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저희가 체험이 끝나면은 이게 90만 원이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110만 원이 되어 있을까요? 저는 99% 확률로 이렇게 원금이 늘어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확신에 차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확인하세요. 그 결과를 확인해 보세요. 아, 얘 뭔데 이렇게 확신을 차지? 그거를 저희랑 매매해 보면서 확인해 보면 아실 겁니다. 저희가 1년치의 그 결과물들, 1년치의 그 퍼포먼스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확률이라는 게 99%다라는 겁니다. 물론 저희가 손실난 적이 없기 때문에 100%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혹시 주식에는 또 혹시라는 게 있어갖고 제가 99%까지만 언급을 합니다. 언제든지 괜찮아요. 버튼 두개 클릭하면은 다음 주는 시장이 밀리던 수익이, 뭐 시장이 올라가던 간에 꾸준하게 수익으로 마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